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 14일 병진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조금 조정할게요. 네, 오늘은 병진일이죠. 주인공이 병화입니다. 천간에 태양이 떴어요. 이것이 병화고요.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은 당연히 있죠. 아, 그래도 오늘 설명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직 기둥은 기해년이에요. 경자년은 입춘부터 들어오죠. 경자년 기운이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기운적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순서로 들어올 때, 자월에는 하늘이 열렸고,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추월에는 이제 땅이 열리고, 이제 인월. 요때 이제 사람한테 열리는데, 이건 이제 곧 들어올 거고, 요 인월부터 경자년이 띠로 이제 바뀌죠. 요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축월이기 때문에 계수가 축월 시작할 때부터 9일 동안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금이 또 3일, 기토가 마지막 남은 18일. 요 순서로 영향을 미치겠죠. 구석구석 눈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병화가 떴고요. 예, 별로 반갑진 않지만 바로 옆에 겁재가 붙어있죠. 반갑진 않아요. 이제 기토. 기토는 상관이죠. 네, 해수와 축토. 축토는 당연히 상관이고. 네, 해수는 관성이죠. 현관. 네, 진토는 식신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저희는 또 환경을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해년은 절지가 됐습니다. 해, 자, 축이니까. 겨울에서 병화가 끊기죠. 해, 자, 축. 절, 태, 양. 그렇죠. 절, 태, 양. 양지죠. 진은 인묘진, 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사오미에서 왕성하니 장생지, 목욕지, 또 관대지죠. 네, 너무 쉽게도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세계사적인 흐름, 에너지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한번 쓱 이제 또 음미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간에는 저희가 원하는 태양이 떴긴 했는데, 태양만 뜨면 뭐 하냐 이거죠. 아래에 있는 이 글자들을 보시게 되면, 해자축에 해와 축이 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병화 태양을 제압만 하는지 아니면 도움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아요. 주인공이 병화면은 병화를 보조해 줄수 있는 땔감이 지금 없죠. 예, 목 기운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땔감이 없죠. 목이 없어요. 기운을 빼는 것만 지금 있죠. 화의 기운을 뽑아 쓰는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에너지 자체가 어떤 일의 계획이나 진도에 있어서 실패수가 많이 보이고요. 화의 기운을 뽑아 쓰는 것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뽑아 쓰는 거. 토의 기운들이 있으니까. 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것도 사실 토죠. 토가 너무 왕성하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브레이크가 너무 과다합니다. 이 말은즉슨 오늘은 선과 악에서 좀 안타깝지만, 악이 잠깐 우 마이크가 잠깐 튕겨 나갔어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잠깐 튕겨나갈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덮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관계에서는요, 예전에 헤어졌던 분들과 이 관계가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반갑지 않은 재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치 않는 만남, 예전의 일들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가 오늘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예민해집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일간 시작하겠습니다. 갑목입니다. 갑목일간분들은 식신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식에게 의지가 되는 하루고요. 또 능력이나 재능으로 오늘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슬기롭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분들은 오늘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역시 갑목분들밖에 없어요. 최고예요. 당신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상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랫사람과 의견 충돌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하극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내 생각이 너무 과다하고 또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상조인데도 일을 먼저 버리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을목분들이 위에 어떤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극상, 신입사원이 그냥 자기 의견만 감정적으로 내세운다던가 논리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감정적인 호소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이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실수로 인해서 실책에 가까운 영향을 받습니다. 병화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송사라든가 어떤 대리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조직을 대표해서 내가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이 정화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늘 많아져요. 그리고 능력이나 배경들이 전부 정화분들이 볼 때는 힘이 있는 분들이세요. 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연륜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나보다 능력이 연륜이 더 높은 분들이죠. 오늘 뭔가 끙끙거리고 있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있는 정화분들 과감하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도와줄 겁니다. 이제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편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됩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무토분들 이것저것 막 순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여러가지 것을 막 서랍 속에서 끄집어내듯이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두서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그래서 애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체가 그냥 좀 샌드위치 데이처럼 샌드위치처럼 치이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필요없는 일들은 좀 순서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고 필요없는 것은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원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적인 어떤 든든한 의뢰를 받게 되시는 하루인데 일에 대한 제의죠.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게 본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드디어 내가 바라는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일다운 일을 못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일만 들어올까 하시는 분들도 오늘 신나는 일감을 맡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귀토분들 좀 신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분야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 설계를 하시게 될것 같은데, 구체적인 미래 설계란다면 결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의 어떤 곤란한 상황을 어떤 이동에 대한 것으로 풀 수도 있어요.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거나 계속 싫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해결이 돼버린 셈이죠. 본인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겨버려서. 그래서 경금분들은 오늘 고민거리가 좀 덜어지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임묘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일이 잘안 풀립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또 주변에서는 신금분들에 대한 또 실망, 대놓고 실망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들어와요. 또 그래서 그런 실책이나 이런 평가 때문에 신금분들은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던 분들인데 일을 못한다고 얘기를 듣게 되면 많이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소심해지고 움츠러들게 되겠습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 이 임묘지에 놓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신금도 임묘지였지만 임묘지라는 환경이 되겠지만 이 진토가 그리고 임수도 이 진토가 임묘지 환경이 되거든요. 임수분들은 변화나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투쟁심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수동적으로만 오늘 계속 일을 하시게 돼서 단순 업무만 하시려고 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에는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뒤로 미루시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금전적으로 현금이 마르는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막상 공과금을 내셔야 되는데 공과금 낼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적금을 깬다거나 그런 대비책을 또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직장 변동을 위해서,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 제출을 직접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넣으셔가지고 드디어 면접을 보거나 확실한 어떤 해외 회사라고 한다면 이게 인터뷰가 되겠죠. 인터뷰를 보시게 되거나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개인 사무실을 계약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보직을 위해서 승진 시험을 보신다거나 또는 그런 변동이 아니지만 조직에서 어떤 개선을 위해서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면담 시간을 가지게 되거나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넘기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어떻게 주중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두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따스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일간별 운세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